물기가 오네. 안녕하세요. 자유로운 영혼 제주도의 한 남자 이사리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주 항공 우주 박물관에 나왔습니다. 자, 하늘 한번 보시죠. 오늘 날씨도 좋네. 아까 날씨 안 좋았는데. 여기는 야외에 비행기 뭐 전시되어 있고요. 뭐 야외에도 뭐 볼 거 많아요. 애들이 좋아할 거 많아요. 물기가 막 날려. 아, 시원하다. 아, 물기가 날려. 아, 시원해. 대한민국의 항공기들. 대한민국의 항공기들 보고 계십니다. 만능 비행기. 이런 비행기도 있었나? 이건 어디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비행기. 이런 비행기도 있었구나. A37B 드래곤 플라이. 비행기 안에 들어왔고요. 아우, 아, 오늘 날씨 덥네. 아, 비행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아, 되게 덥네. 아, 조종석 사람이 없네. 아, 지금 헬기 안에 들어왔고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 지금 되게 덥네. 아, 덥네요 아주. 야외 전시실 볼 거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고요. 아이들하고 같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분들과 같이 어머님 모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주 우주항공 요 안에 전시실도 아이들하고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도에는 돈네코 계곡도 좋고요. 검은 오름도 좋고. 많죠. 안덕면 쪽에도 검색해 보시면 안덕면 쪽에도 가볼 데 있어요. 유명한 데도 있고요. 이거는 FAE 팬텀 2. 날씨가 구름 한번 보실래요? 내 구름 사진 전문으로 찍는 사람이지만, 야, 구름 멋있네. 구름이 멋있네. 야, 구름이 멋있네. 요거는 우리 저희 비행기는 잘 몰라가지고. 낙하산 1투할 때 이거 200개 아니야? 와. 아, 잠수함도 들어가 봤지만 비행기 안에는 처음 들어보네. 아, 저 뒤로 영화 007 영화 보면 막 자동차가 막 떨어지면서 낙하산 피고 막 그러잖아요. 아, 여기구나. 이런 데구나. 이런 느낌. 아, 007에 나왔을 때 그 낙하산 투하하고. 잠깐 그냥 둘러보는 거 괜찮네. 자, 그럼 저는 바람도 불고. 제주도 하면 바람, 돌, 여자, 바람. 제주도는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니까 또 언제 쉴지 몰라. 쉬는 날은 무조건 제가 영상을 많이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요.